네, 오늘은 너가 더 부자가 되면 좋겠어의 저자 유현정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 네, 최근에는 네, 운이 좋아지는 북굴대학을 성장형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리치시크시라는 강의를 통해서 네, 부자가 되는 프로그램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네가 더 부자가 되면 좋겠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는데요. 네, 제가 사실 원래부터 부자였으면 이런 네. 책을 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 네, 반지하에서도 살아본 적이 있고, 네, 그랬던 흙수저였습니다. 네, 그랬던 제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고 네,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다는 방법을 전하고 싶어서 제 이야기를 세상에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반지하에서 탈출하신 거잖아요. 네, 얼마나 그쵸. 걸리신 거예요? 아, 사실 반지하는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이야기인데, 네, 그때 그냥 자다가 비만 오면 이제 제 몸이 이제 두둥실 떠오르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기생충 영화 보셨죠? 네. 그럼 뭐 지금은 이제 진짜 좀 경제적 자유를 좀 이루신 건가요? 아, 네, 지금은 이제 제가 원했던, 그때 당시에 제가 예전에 수표에다가 27억을 갖고 싶어서 그냥 말도 안 되게 공을 붙여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친정집에다 붙여놓고 얼마 전에 이제 놀러 갔는데 책상 서랍에 딱그 수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또 소름이 돋았어요. 네, 제가 이제 순자산 뭐 30억 목표 이렇게 적어놓은 다이어리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10억이었는데 그게 다 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제가 원했던 기한보다 빠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 책에도 네, 담겨 있거든요. 실제 사진이. 그걸 그 수표를 쓴지몇년 만에 그 이루신 거예요? 수표는 제가 23살 때인가 써놨으니까 한뭐 10년 조금 더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수표를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아, 그때 제가 적었던 감정이 기억나거든요. 그냥 공을 몇 개야 하면서, 네, 그냥, 네, 뭐, 그냥 뭐, 아무 의미, 그냥 뭐, 무슨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27억, 이렇게 숫자를 적고 싶은 대로 적은 거예요. 네, 근데 그거 딱 달성한 걸 보고, 아, 근데 정말 제가 느낀 거는요. 삶은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뭐가 되고 싶은지 정확하게 지점을 정하지 않으면, 그냥 살던 대로 사라지는 것 맞아요. 같아요. 제가 일례로, 예전에 마트에서 츄파춥스 판촉하는 알바를 했었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때 이제 휴게실에서 이렇게 막 다리를 주무르면서 막 쉬고 있었어요. 몇 시간 동안 서 있어야 되니까. 근데 거기 아주머니들이 헴 굽고 이런 아주머니들이 옆에 있는데 그냥 순간 제 미래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헴 굽는 아주머니처럼 이런 시식 아줌마가 되겠다라는 게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저는 제가 이제 이런 여성들 사업을 돕고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돈에 대한 감념은 깨워주고 하고 보고 있는데 그냥 제가 크루즈를 타고 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다니면서 여성들 이렇게 코칭을 해주는 그런 지혜로운 할머니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지점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놓지 않으면 사실 거기에 가기는 힘들고 그냥 사라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운명론을 좀 믿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쵸. 그런 방법들도 사실 여기 책에다가 되게 쉽게 적어놨어요. 네. 그 이제 요즘 되게 핫한 북굴대학이라는 커뮤니티를 아, 운영하고 네. 계시잖아요. 이 커뮤니티 이제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아, 네.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1월 1일부터 다들 이제 좀 우울했었잖아요. 집에만 있어야 되고, 막 아이들도 막 2주 동안 걸리면 태권도 학교 다못 가고 막 맞아요. 이럴 때. 네, 그때 이제 저도 사실은, 제가 어느 정도 돈을 이렇게 딱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진짜 한 3일인가 행복했어요. 그러고 나서 상대적 박탈감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제 동생이, 친동생이 언니는 좋겠다, 벼락부자 돼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기는 벼락거지 됐다고. 근데 그게, 아, 나 혼자 부자가 돼서 진짜 행복하지 않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버라는 책을 읽다가 그 영향력의 법칙을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받게 되는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내 영향력을 줬느냐가 그 돈이라는 메아리로 돌아온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 놀이터에 가가지고 아줌마들 두명 잡고 놀이터 동기부여가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걸 알고 나서부터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다가 업로드를 하고 나는데 생각보다 뭐한달 만에 천 팔로워가 모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댓글도 달아주셔서 좋아해 주셔서 제가 챌린지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 지연님이라는 저희 양지연 작가님이랑 둘이 북굴체를 시작했는데 하루 만에 마감이 되고 우와. 그게 이제 1기, 2기, 3기 하면서 이제 점점 좋은 분들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출연한 도여사님도 들어오시고 네, 그래서 그렇게 좋은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작가가 한 명도 없었는데 네, 저희 그 북굴 운영하는 4명의 분들이 다 작가가 되고 네. 또 그 안에 계신 분들도 성장을 하면서 막 종이책, 전자책 하면서 이제는 제 주변에 작가님 아닌 분들이 없어요. 와. 다 작가님이에요. 네. 아 그럼 지금 몇 명에서 이 북굴 대학에 참여하고 계신 거죠? 한 700명 좀 700명 넘게 네, 참여하고 계세요. 그럼 네. 뭐 그럼 700명 분들한테 약간 뭐 제공하고 있는 뭐 콘텐츠라든지 네. 뭐 서비스라고 해야 하나?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원래 처음에는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저희도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좀 유명하신 분들한테 들이댔어요. 저희가 들이대 네. 수석 장학생들만 모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아님 말고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아 혹시 저희 이런 거 운영하고 있는데 네. 강의해줄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의외로 다들 흔쾌히 예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 유영만 작가님 섭외할 때는 한양대에 가가지고 네. 섭외하기도 하고 직접 가신 거예요? 네, 직접 갔어요. 네. DM 보냈더니 오라고 하셔가지고 네. 가서 식사 대접해드리고 와. 모셔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다 들이대니까 세상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와. 네,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감사 챌린지라는 걸 또 운영하고 있어요. 네, 이게 막 저희가 막 큰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 같이 성장하고 매일 방향을 긍정으로 조금씩 트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부정적이었던 분들 아니면 뭐 저희가 독서 모임도 운영하고 있는데 책을 아예 안 읽으셨던 분이 책을 읽더니 얼마 전에 이제 작가가 되기도 하고 삶이 바뀌었다는 그런 간증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같이 성장하는 기쁨을 느끼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저한테는 되게 오래가는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운영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계신 건가요? 보통은 막 이렇게 좀 저희 모이는 분들은 이상하게 다들 마음이 좀 선한 분들이 많이 모여요. 그리고 네. 이제 주부들인데 네. 뭔가 경력 단절이 돼서 집에 계시거나 아니면 1인 브랜딩을 하고 계시는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 또는 뭐 MKY나 켈리스 쪽에서 활동하시면서 진짜 많이 배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프로 성장러들이 모여 있어요. 와. 근데 마인드도 또 너무 좋다 보니까 네, 운이 좋은 사람도 옆에만 있어도 운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응집해 있으니까 이 에너지가 엄청 납니다. 네. 그럼 이제 아까 그 자기소개 해주실 때 이제 네. 평범한 주부에서 지금 이제 수십억의 그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거잖아요. 네. 그 과정이 좀 궁금해요. 그 과정이요. 네. 처음에는 사실 제가 되게 불편하게 살았거든요. 사는 것 자체가 다 불편함의 연속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9시만 돼서 6시, 그러니까 아이가 어린데도 15개월 됐을 때 어린이집 맡겨야 되고 저는 6시 땡 하면 이제 어린이집으로 뛰어가야 되는데 저는 뛰기 싫었는데 이 시계추가 저를 계속 밀어요. 너 빨리 달려. 빨리 애 데리러 가. 그래서 네. 이제 애를 데리러 가면 저희 아이 신발만 딱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미안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그렇게 해서 되게 쳇바퀴처럼 살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생각해보니까 정답이 돈이 없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부자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결국에 바닥을 좀 많이 쳐봤어요. 그러니까 반지하에서도 살아보고 결혼도 이제 제가 평범한 사람이랑 했는데 네. 이제 남편의 회사 갑자기 없어지면서 네. 제가 육아휴직으로 받는 60만 원이 그 월 수입 전부였을 때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되게 강한 결핍감을 느끼다 보니까 아 진짜 돈을 벌어야겠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의 의식을 다 집중을 했고 그래서 재테크 강의도 듣고 뭐 네트워크 마케팅, 보험 진짜 돈이 된다는 건 다 해봤거든요. 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하다가 이제 책을 파다가 잠재의식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네. 제가 사실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도 있었고 부자들은 특별한 사람들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네, 탐욕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바꾸기 시작한 거죠. 네, 좋은 책들도 있고 일부러 원래 본투비 부자 말고 자수성가한 부자들 사례만 계속 찾아봤어요. 네. 그러면서 아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면서 제 단단한 믿음이 이제 깨져갔어요. 나도 될 수 있어 라고 바뀐 거죠. 네. 그 돈에 대한 부정적 감정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보통 뭐 자기계발서 보면은 뭐 돈을 싫어한다든지 뭐 이런 거 이제 부정적 감정 얘기하는데 네. 사실은 뭐 일반 사람들이 돈을 싫어한 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정적 감정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라고 말을 하는데
표면적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사실 내가 지금 뭐 하느냐가 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친한 동생도 언니 어떻게 부자 됐어? 라고 해서 제가 재테크 책도 사주고 막 이런 로직을 다 알려줬어요. 뭐 여기 카페, 재테크 카페 가입하고 유튜브도 네. 보고 그래서 다 봤어? 했더니 아니 아직 반도 못 읽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 이러면 아 그냥 나도 모르게 뭐 이제 뭐 재밌는 예능을 본다던가 그 사실 내가 관심을 집중하는 게 확대되는데 네. 사람들은 말로는 그냥 그때그때 돈 번 사람들의 결과만 보고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그 관심 소중한 관심을 거기에 안 둬요. 목표에 안 두고 내 일상생활에 있다 보니까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내가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내 관심과 의식을 두는 게 확대돼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갑자기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 다이어트한 정보만 네. 보이고 재테크 하려고 마음먹으면 재테크한 정보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관심을 두는 게 먼저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도 되지 못한 이유는 저도 부자가 되면 세금을 많이 낼까 봐 좀 두려웠었고요. 네. 부자가 되면 가까운 사람들이 잃을까 봐 두려웠었고 네. 뭐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남편이 바람필까 봐 막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그게 부자 무의식적으로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지 못하게 그런 합리적인 핑계를 대고 있는데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네, 네. 제가 세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깝죠. 네, 특히 부동산 양도세는 너무 많이 떼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뭐 나라에서 해주는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세금 많이 떼나 해서 제가 예전에 처음에 종잣돈을 되게 힘들게 모은 걸로 부동산 분양권 투자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수익이 어느 정도 몇 천이 붙은 거에서 네. 너무 신기했는데 제가 세금을 내는 게 너무 아까워서 못 팔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팔아야 될 시점에 와서 팔았는데 정말 그 인적공제 양도소득세는 이제 인당 250만원씩 받을 수 있거든요. 남편이랑 저랑 네. 500만원 떼고 정말 세금을 0원을 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세금 한 푼도 안 냈다 좋니? 제가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세금 많이 내고 네, 그 세금을 어쨌든 나라에서 세금을 낸 걸로 막 나라의 조경도 바꾸고 뭐 여러 정치에 쓰이잖아요. 좋은 곳에 쓰이니까 이왕이면은 많이 벌고 많이 내자라고 사고를 바꿨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부동산 양도세도 마음 편하게 내게 된 거죠. 네. 어차피 뭐 이득에서 내는 거니까요. 뭐 사실. 그렇죠. 네, 아낄 필요가 없었던 거더라고요. 가난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제 불을 이제 모은 상태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네. 가장 큰 장애물은 뭐였어요? 가장 큰 장애물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믿음 있잖아요. 믿음. 부자는 특별한 사람만 된다는 그 믿음 때문에 사실 시도조차 안 해본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이렇게 몇 푼 모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오늘의 소확행이 사실 되게 가슴 아픈 말이에요. 소확행이라는 건 내가 멀리서 행복을 못 누릴 거 아니까 그냥 오늘 맞아요. 치킨 먹고 오늘 뭐 하고 말자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제 믿음을 바꿨다고 했잖아요. 책을 읽고 그래 나도 부자가 돼야겠어 라고 마음을 먹고 제일 힘들었던 건 이제 절제하는 거였어요. 소비를 절제하는 건데 진짜 제가 어떻게까지 했냐면요. 네. 이제 뭐 마트에 가면 막 네. 30% 식료품 할인 스티커 네. 붙은 거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좀 괜찮은 것들만 좀 골라서 장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제 옷을 거의 아름다운 가게에 제가 VIP였어요. 뭐 위아래로 뭐 네. 5,000원, 5,000원에서 10,000원. 그리고 이제 대신에 화장이나 머리는 좀 이쁘게 하면 네. 나가면 오히려 사람들이 그거 어디서 샀어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은 이 물건을 내가 어떤 거 입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치는 떨어지지 않게 하되 그리고 오히려 꿋꿋이 친구들이랑 놀 때 웬만하면 다 나가서 놀려고도 노력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데 내가 아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되게 네. 좀 철저하게 아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절약이라는 부분이 사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중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필요하고 뭐 약간 부를 얘기할 때 항상 시작이 절약을 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약으로 부자가 되는 게 일단 가능한가요? 절약으로만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사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처음 뭐 부동산이나 뭘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돈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 3천만 원이었어요. 그때 왜냐면 아파트 수도권 평균 분양 가격이 3억이었거든요. 그러면은 10%인 3천만 원 계약금만 있으면 투자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모을 때까지는 내가 수입을 늘리던가 아니면 네 절제하던가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둘 다 어중이 떠중이로 하면 사실 돈이 안 모이잖아요. 네. 그래서 욕조에 물을 받으려고 하면 욕조 마개를 꽉 막고 물을 세게 틀면 되는데 보통 사람은 물을 세게 틀어서 수입을 늘리는 방법 모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욕조 마개를 그냥 네 물방울 빠져나가게 꽉 들어막는 거였죠. 그래서 그걸로 일단 시작을 한 거고 자수성가인데 부자가 된 사람들은 제가 본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 절제하는 습관이 몸에 계속 배어 있어요. 근데 절제가 없이 수입만 들어오면요, 부자가 되지 못하고 돈이 들어와도 유지하는 게 아니고 스쳐 지나가요. 그래서 제 그때 당시에 사업을 했던 제 친구가 월 1000을 벌었었는데 네.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전 네. 사실 세금 때문에 200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 만나면 진짜 자존감도 솔직히 얼마 받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도 창피하고 했는데 네. 그 친구는 아직 내 집 마련을 못했어요. 지금도. 오, 네. 네. 왜냐면 씀씀이나 이런 게 저랑 아.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절제는 그 사람이 돈을 모으는 역할을 해주고 부자가 돼서도 이걸 유지하면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어느 정도 많이 벌어서 좀 이게 느슨해지면 네. 네 사실 또 유지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이제 여유가 많이 생기셨잖아요. 네. 가장 많이 바뀐 건 뭐예요 삶에서? 가장 많이 바뀐 건 네. 예전에는 제가 커피가 사실은 이제 스타벅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맨날 시간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뭐 한 시간 정도 못 있으면 아, 내 네. 커피를 제가 안 사주는 거예요. 한 막 네, 15분밖에 없으면 아깝지, 약간. 네, 꾹 참고 가는 네. 거죠. 근데 네. 이제 어느 순간 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커피도 마음대로 못 사 먹고.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제가 언제든 먹고 싶을 때 근데 지금도 습관적으로 계산을 해요. 네. 내가 여기서 얼마나 머무를 수 있지? 근데 이제 제가 저한테 야, 그냥 먹어. 내가 사줄게. 라고 네. 하면서 그런 게 되게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하루에 들어오는 이자나 이런 것만 봐도 충분히 다 충당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여유가 네 생겨서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막 뭐 스타벅스 커피 사실 아메리카노 4,500원이잖아요 지금. 네, 네,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소소한 거긴 해요 사실, 그죠? 네. 내가 뭐 엄청 갑자기 차를 바꿨다거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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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뭔가 뭐 흔히 말하는 커피 한 잔 여유. 네. 여기서 그 돈을 모았다는 거 약간 조금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소확행, 저야말로 소확행이네요. 근데 오히려 저는 막 네. 지금 제가 운전을 하지 않거든요. 네, 네 저는 이제 버스 타고 다니고 이런 게 네. 편해가지고 좀 약간 이렇게 매여 있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더 크고 좋은 물건을 갖고 싶은 것보다는 더 의미 있게 살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 책에서 이제 부자는 재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다녔던 회사 회장님이 돈이 엄청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작은 거에 벌벌 떠시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면지 안 쓰면 이제 엄청 화를 네. 내신다던가 뭐 무슨 물 한 방울 막 이런 걸 엄청 아끼시는데 그분은 정말 그 작은 거 하나에 노심초사 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원하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분은 부자가 아니거든요.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지 제가 생각하는 건 사실 행복하고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근데 요즘에 제가 북글대학이나 이렇게 선한 의도를 가지신 분들을 만나면 네.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내가 가진 거를 그 사람을 위해서 언제든 내어주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마음의 틈이 되게 중요한데 그 여유는 100억이 돼서도 못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뭐 10억이나 5억만 있어도 그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내가 언제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걸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주는 사람이 사실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작가님은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선천적으로 풍요로웠던 게 아니니까 네네네. 막 아끼고 뭐 아까웠던 그 마음이 어쨌거나 과거에 있으셨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은 이제 부가 형성된 단계에서 좀 100% 지나고 어떤가요 그게? 지금도 사실 네. 그런 제가 평상시 생활 습관 똑같아요. 장바구니 그러니까 꼭 가져가거든요. 네네. 50원 비닐봉지 내는 거 절대 싫어하고 ATM기 800원 수수료 내는 거 진짜 죽어도 그 꼴을 못 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사는 소비는 똑같은데 네. 대신에 이제 뭔가의 행사가 있을 때나 저희는 북글대에서 작년에 연탄 봉사도 했었어요. 우와, 네. 그래서 가서 이제 저희가 그냥 제가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데서 같이 하자고 제안이 들어오셔서 네. 저희가 또 그동안에 모았던 수익금이랑 이제 기부금들 모아서 또 하기도 하고 뭐 결식아동들한테 돕는 행위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남을 위해서 내 거를 뭔가 재지 않고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우와. 네. 아, 근데 그런 거는 뭐 어떻게 뭐 배울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런 마음 같은 건? 그런 마음 같은 거는 네. 일단 사람들이 그 내면에 결핍감 있잖아요.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감이 있는데 그게 저는 이게 되게 그렇게도 하지만 네.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면에서 내가 돈이 많고 이래야지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 뭐 이런 내면의 결핍감들이 차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이 권위의식으로 뭔가 사람을 네. 내 휘두르고 싶어하는 감정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아니면 뭔가 좋아 보이는 옷이나 그쵸. 명품 백, 차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결핍감이 사실 그게 계속 무언가를 원하는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사랑을 많이 받고 내가 돈이 있든 없든 사람들한테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면 그때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최근에 아 내가 이 돈은 진짜 잘 쓴 것 같다 이런 거 있으세요? 네. 아 최근에 제 동생이 여동생이 있는데 이제 그 여동생이 여동생은 이제 여유가 없어요 아직.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기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제 돈 때문에 4인실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 너무 힘들다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1인실 써 하면서 이제 병원비를 보내줬거든요. 와, 예. 그랬을 때 아, 나 좀 멋있다. 아. 네, 돈 참 잘 썼다. 아, 멋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자랑하자면 저희 집이 이제 막 반지에서 살아보고 부모님 좀 힘들게 살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딱 돈을 벌고 부모님 집이 너무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 집을 완전히 싹 리모델링을 해줬어요. 그때 엄마 아빠가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무슨 호텔이야? 여기 우리 집 맞아? 라고 했을 때 아 진짜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게 이거구나 라고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진짜 잘 쓰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뭐 돈으로 뭐 행복을 살 수 없다고 이러지만 좀 살 수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좀 제가 사실 재택하면서 돈을 모을 때 부모님 용돈은 그냥 무조건 1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 주변에 친구들 보면 막 20만 원도 드리고 50만 원 드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는 나는 여기에 종잣돈을 모으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이렇게 좀 아쉽지만 지금은 내가 10만 원만 드리고 나중에 좀 다 잘해드려야지 해가지고 여기에 좀 집중을 했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지금 그런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 모든 우선순위가 전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면 사실 그때 도와주는 게 더 많이 도와주는 거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큰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게 가장 빠르게 다른 사람을 많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나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뭐 그 객관적인 뭐 액수가 있나요 혹시? 어떠세요? 그게 그건? 개인마다 다른데 이제 저는 뭐 순자산 30억 이런 목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딱 달성하고 제가 이제 막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딱 그게 되고 나서 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배부르면 밥 숟가락 딱 놓듯이 제가 돈 공부를 엄청 했거든요. 막 유튜브 책 이런 거 봤는데 그 관심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러다가 이제 뭐 마음 공부나 잠재의식에 관한 공부, 좀 더 의미 있는 삶 이런 책들, 영성 책들이나 이런 걸 엄청 파고 봤어요. 네, 그러면서 진짜 신기하게 제 저랑 같이 투자하는 지인이 너 요즘에 왜 그래?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막 투자 얘기하는데 저는 막 스쳐 지나가고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이제 그 돈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도 많이 써주셨잖아요. 실질적인 뭐 방법들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 그 이제 뭐 좀 유명하긴 하지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자본주의는 빚이 있어야 돌아간다. 네네네. 빚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이상할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거는 제일 좋은 방법은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를 보시면 제일 쉬운데 이제 그거를 보시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뭐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사실은 빚이 있어야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돈의 양이 늘어나지 않으면 이게 저희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장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을 받고 상가 주인한테 이제 보증금을 주고 장사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빚이 없으면 돈의 양이 그대로면 이 1,000만 원은 그 상가 주인한테 가 있고 돈이 없겠죠. 그럼 저는 장사를 해도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사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게 돌아갈 수가 없는데 사실 자본주의가 대출이라는 그 빚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돈이 계속 팽창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 그랬기 때문에 이 시대가 되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빚이 있어야지만 이 자본주의에서 돈이 융통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 자본주의를 이해하려면 은행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단순히 저도 옛날에 은행을 예금에서 돈을 맡기는 것만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때 그냥 돈만 모으면 상호저축은행이나 보통 상호저축은행이 금리를 많이 줬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제 인건비가 더 쌌으니까 막 서울이나 이런 데 연차내고까지 미련하게 가서 막 7% 이렇게 예금을 하고 적금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돈을 모아서 1,000만 원을 예금을 하면 은행은 이제 그거에서 지급준비율이라고
그 10%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돈은 이제 시중에 순식간에 이렇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대출을 해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돈은 저희가 뭐 코로나 때문에도 네, 전 세계에서 돈을 계속 찍어냈거든요. 그래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그래서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 실물 자산은 늘어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신라면 같은 경우도 100원이었던 게 네, 1000원이 되기도 그쵸. 하고. 네. 근데 이제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계속 돈이 찍어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월급을 받고 그냥 통장에 화폐 형태로 넣어놓으면 그 돈은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놓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러면은 자본주의가 진짜 빚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네네네. 이게 우리의 뭔가 재테크나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희가 맨날 월급을 뭘로 받죠? 돈으로 받죠. 네. 그 돈은 화폐잖아요. 네. 이건 실물 자산이 아니잖아요. 네.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돈은 그냥 가만히 냅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가치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가치가 오르는 거 뭘까요? 가만히 있어도 오르는 거? 네, 자산 중에서. 땅인가요? 네, 뭐 땅이나 네. 부동산이나 실물 자산이 네.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걸로 돈을 바꿔놓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최소한으로 바꿔놓으려면 어느 정도의 종잣돈이 필요하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고 종잣돈이 안 됐을 때는 요즘에는 뭐 ETF나 미국 주식 뭐 그런 네.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무조건 아무것도 모를 땐 사실 맹목적으로 적금이 맞고요. 그게 하면서 돈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네. 해외 주식도 할 수 있고, 네, 그거를 조금 이제 빠르게 갈 수 있게 다양하게 재테크 방법을 구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사회초년생 분들이 막 공부 안 하고 그냥 뭐가 비트코인이나 뭐가 그치. 유명하다고 하면 묻지마 투자를 하는데, 사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절약하거나, 네, 수입을 늘리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좀 먹으면서 뺄 수 있을까 해서 막 네. 뭔가 특이한 약을 먹기도 네. 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약을 먹고 요요가 더 오죠. 그리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재테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빠른 길을 찾을수록 사실은 돌아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작가님께서는 처음에 이제 네. 종잣돈을 어쨌거나 모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얼마 모으게 때 목표였을까요? 저는 3천만 원이요. 3천만 원? 네. 왜냐면 제 주변에는 10억 부자도 없고 주변 그 회사 선배들이 다 3천만 원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3천만 원 모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네, 3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당시에 딱 내가 3천만 원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 당시 월급은 얼마였어요? 그때가 남편이 한 200 정도고 저는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400만 원 정도였어요. 세후. 그래서 네. 250만 원은 무조건 저금을 했고요. 1년에 3천을 모아야 됐으니까 네, 네. 150으로 이제 산 거죠. 미리 정해놓고 네. 거의 썼군요. 그래서 저희가 뭐 쓰고 나서 저금하려면 사실 저금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이제 아기 생기기 전부터 이제 그런 막 목표들이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거 습관화 있어요. 한 명이 번 거는 무조건 저금하고 한 명이 번 걸로 제가 번 걸로 거의 소비를 했거든요. 제가 한 160막 이렇게 번 정도 네. 있었어요. 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게 뭐 처음부터 많이 쓰다가 줄이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처음 신혼부부나 이렇게 사회초년생들은 진짜 이렇게 목표를 먼저 잡고 하면 되게 쉬워요. 왜냐면 이제 잡아놓으면 익숙해지거든요. 네. 한 3개월만 지나면. 네. 근데 원래 쓰다가 줄이는 게 사실 제일 힘들어요. 그쵸. 네. 그럼 그거를 한 번도 안 하고 다 지키셨어요?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네. 왜냐면 강제 저축이 없으면 모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로또 엑셀이라고 책에 적어 놨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방법을 몰랐을 때 로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이랑 로또나 당첨되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5억 당첨됐다 이런 얘기 네.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 로또를 산 5천 원도 저는 아까웠어요. 그래서 그 5천 원도 종잣돈 모으는데 보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5억이 빨리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3천만 원 모으자 해서 엑셀에다가 언제까지, 그래서 기한을 꼭 적어놓고 저희 스마트 기법 아시죠? 네, 네 구체적이고 기한을 정해서 매 1년에 3천 모으면 250만 원씩 자동이체를 그냥 해놨어요. 월급이 들어오면 그냥 제가 손댈 새도 없이 바로 자동이체. 네. 그리고 남은 걸로 쓰기. 네네. 그렇게 하니까 1년이 지나니까 정말 딱 3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게 뭐 남편분과의 뭔가 그것 때문에 뭐 갈등이나 뭐 불안은 없었나요? 있었죠. 제가 남편분이 좀 쓰자였어요, 그럼? 제가 너무 아끼니까 네. 어떻게 보면 구질구질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무슨 백화점에서 뭐 ABC 마트에서 뭐 만 원 쿠폰을 줬어요. 네. 근데 이제 남편이 운동화를 사는데 잠깐만 나 이거 만 원 할인 쿠폰 있어. 막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 싫어하니까 그냥 내. 그래서
자기 되게 부자네 막 이러면서 그런 걸로 좀 싸우기도 하고 네. 제가 맨날 그 과일이나 이런 거 막 떨이만 사오고 하니까 그냥 먹으라고 하기도 하고 만 원짜리 딸기 사 먹는 게 너무 부러운 거야. 만 원일 때 제가 못 사 먹었거든요. 5천 원 좀 두 팩이 5천 원 할 때 끝물에 좀 많이 사 먹어서 이렇게 크고 탐스러운 딸기를 되게 먹고 싶었던 거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그래도 잘 이끌어 가셨네요. 네, 그렇게 처음에는 좀 많이 핍박을 받다가 이제 처음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고 제가 분양권을 판 걸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상이 또 있었어요. 무조건적으로 헌신만 하면 사실 지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을 했을 때 이걸로 이제 그 분양권 판 돈으로 해외여행을 갔거든요. 오, 네네. 제가 쌌어요. 네. 근데 남편이 이제 또 좋아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맨날 모델하우스를 데리고 가는 게 이제 네. 취미였거든요. 네. 사실 주말에 어디 가면 돈 들잖아요. 그래서 모델하우스 가면 음료수도 주고 그쵸. 저는 이제 구경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 집은 되게 좁았지만 뭐 여기는 뭐 누구 큰애 방 여기는 둘째 방 여기는 뭐 뭐를 두고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저 진짜 입주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맨날 나중에 라고 하면서 팔고 팔고 했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이사를 가면 기회가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돈을 깔고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처음 살았던 신혼집이 7천만 원이었는데 처음엔 이 집이 너무 싫다가 나중에 제가 생각을 바꾸니까 제가 아파트 살았으면 대출도 받아야 되고 네. 아파트는 뭐 관리비도 15만 원씩 나오는데 이 집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긴 돈 버는 집이야 라고 생각하고 아기가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만 딱 자리를 잡자 해서 그때까지 되게 네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네 분양권 투자하고 불리고 막 네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어쨌거나 이 시작은 종잣돈이잖아요. 네네. 종잣돈 모으는 좀 팁 같은 거 있으시면. 아, 네네. 네. 일단은 목표를 잡는 거예요. 근데 너무 큰 목표는 사실 달성하기 어렵거든요. 아까 말씀해드렸듯이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 다 3천만 원 모아봤다고 하니까 가볍게 3천만 원. 근데 만약에 내 연봉이 좀 적으면 1천만 원 이렇게 좀 가능한 목표를 한번 잡아보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금리가 높은 곳에다가 예금을 적금을 해야 되는데 종잣돈 모으는 게 되게 느리잖아요. 사실 느리고 지친데 이때는 금리가 높은 곳에 넣는 게 가장 빠르게 가는 거라서 네 최대한 빠른 금리 많은 곳을 찾아보시고 네이버에다가 그냥 적금 금리라고만 쓰시면 네. 가장 높은 순서대로 나와요. 어디 사이트에 안 들어가도 네이버에 쫙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예금 금리라고 쓰시면 예금 금리가 순서대로 나와요. 네 그렇게 해서 가장 높은 곳에 찾아보시고 저축은행이라고 해서 안 하시진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네 보호가 가능하니까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음 방법은 네 짜투리 금액 반올리기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적금이 만기가 되면 야 나 적금 탔어 내가 이자로 소고기 사줄게 오늘 외식하는 날이야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가 딱 목돈을 만을 절호의 찬스예요. 네. 보통 사람들이 한 달에 80만원씩 1년씩 적금을 하면 네, 970만 4천원을 받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네, 이때가 목돈을 만들 절호의 찬스예요. 그래서 이때 오늘 저녁은 소고기하고 사 드시지 마시고 네. 29만 6천원을 합해서 1000만원이라는 단단한 돈으로 묶어 놓으세요. 네. 네, 그러면 이 1000만원 절대 흩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97만 4천원 써서 소고기 오늘 20만원 먹었어요. 네. 근데 내일 엄마가 200만원 빌려달래요. 네. 그리고 뭔가 돈이 쓸 일이 있어서 보면 언제 돈이 이렇게 없어졌지? 라고 아마 스물스물 없어진 돈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돈도 이렇게 1000만원, 500만원 단위로 묶어 놓으시고 이걸 또 예금으로 예치를 해놓는 거예요. 바로. 저는 이제 받자마자 바로 재예치를 예금으로 했거든요. 네네. 제가 가진 돈을 합쳐서. 이게 쉽진 않아요. 메꾼 거죠, 일종의? 네, 그렇죠. 메꾼 거죠. 그러니까 적금을 타러 가서 짜투리 금액을 제 돈을 합쳐서 1000만원으로 예금해 주세요. 네. 그것도 그 즉시. 네, 이것도 내 통장에 가지고 있으면 네. 돈 쓸 일이 또 네, 생깁니다. 네. 그럼 이제 천 단위, 500 단위 이렇게 계속 묶어 놓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집 앞에 제가 신협이 있었는데 거의 VIP였어요. 와. 네, 금리 네. 특판 금리 나오면 이제 저한테 무조건 연락 네. 왔고 제가 가서 적금하면 묶어 놓고 적금하면 묶어 놓고 네, 계속 그렇게 해서 거기서 종잣돈을 많이 만들었어요. 네. 그 이제 뭐 보통 이제 돈을 벌었다. 내가 돈이 많다 하면은 이제 너는 운이 좋아서 그렇잖아. 뭐 이렇게 운으로 이제 또 연결시켜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네, 네. 어쨌거나 이제 하나하나 진짜 뭐 바닥부터 해서 다 올라오신 거잖아요. 네네네. 이 운과 부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운과 부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운 좋은 사람들은 원래 타고난 줄 알았어요. 부자처럼. 네. 근데 이제 저도 책을 봤잖아요. 근데 운이 좋은 사람들이 다 운을 자기 노력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일본에 왜
오타니 쇼헤이도 그렇고 네, 네. 쓰레기를 주우면서 문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 이게 다 내가 만드는 거구나라는 걸 알고 저도 이제 저 원래 쓰레기 길 가다 버리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문을 버리신 분이었네. 네, 저 요즘에 이제 쓰레기를 나가서 네, 네. 조깅하면서 줍는 네, 그 네. 뭐라고 하죠? 플로깅. 네, 플로깅. 네. 플로깅 저희 그 북글칠 멤버들이랑 플로깅도 네. 같이 캠페인에서 하기도 하고 이제 주우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운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뒤돌아보면 제가 지나가 다 깨끗해요. 와. 나로 인해서 지구가 깨끗해진 거잖아요. 되게 작은 한 켠이라도. 그래서 그걸 느끼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그리고 운이 좋은 사람들을 보니까 네. 그냥 자기가 운이 좋대요. 네. 근거 없이. 그래서 제가 그 같이 투자하는 공부하는 친구가 되게 근자감이 높았어요. 그래서 모델하우스에 구경을 갔는데 경품 잔치 하잖아요. 아, 자기는 꼭 이런 데면 당첨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웃겨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 친구가 2등이 돼서 무슨 주전자 같은 걸 받았거든요. 와. 그러더니 막 무슨 5등도 당첨돼서 저한테 또 선물을 줬어요. 네. 그러더니 자기 이 청약에 당첨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속으로 웃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당첨이 됐어요. 이야.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아 그냥 저도 운이 좋다고 우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도 운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나온 도여사님도 만났을 때 네. 저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랑 같이 있으면 운 좋아지실 거예요. 네. 라고 했는데 정말 도여사님의 운도 트이고 네. 저랑 만나는 분들의 다 운이 트이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아, 진짜. 네. 그 이제 특이한 거는 네. 이 재테크 책에서 마음 공부를 강조하셨어요. 네네. 네, 네. 이 마음 공부는 왜 중요한 건가요? 아 제가 처음에 그 잠재의식이나 뭐 그 저에 대한 믿음을 모르고 처음에는 돈 버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재테크 강의, 책 같은 거를 막 들으러 쫓아다녔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 책만 읽으면 삶이 변할 수 있을 거야. 어머 저 강사님 봐봐. 저 강사님한테 배우면 뭔가 달라지겠지? 네. 라고 하면서 몇 번을 다니다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런 사람들도 되게 특별해 보이고 뭐 똑같은 재테크 강의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투자에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투자에 실패하는데 그 차이가 뭔지 딱 봤더니 자기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투자한 게 바로 성과가 안 나도 자기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들어갔으니까 믿고 기다리고 거기에서 조바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그냥 팔아버리고 그 그렇죠. 이득이 갈 때까지 못 가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도 보면서 아, 그러니까 제 내부에 있는 것만이 제 외부 현실에 펼쳐진다는 네빌 고다드 말이 있거든요. 제가 그 말을 가장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없는 건 사실 경험할 수도 없고 상상조차 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거는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상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말도 안 되는 상상이 사실 그런 사람들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떠오를 수도 없어요. 근데 내 주변에 있고 내가 책으로 봤거나 한 건 어쩌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 정말 터널같이 깊은 터널 속에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가 막 종잣돈을 모으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제가 모았던 3천만 원을 다 집에 해준 적이 있거든요. 직접 집이요? 저희 결혼하기 전에 친정집에 다 해주고 2차로 친척 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또 네. 해주고 3차로 이제 신용카드 돌려막은 게 터져서 해주고 이제 약간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네 진짜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아꼈는데 진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막 하얗고 깨끗한 집에 살고 있는 제가 보였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그냥 제가 생각한 아 이왕 이렇게 태어난 거 이런 집 말고 저런 집에도 한번 살아보고 죽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다시 고쳐먹고 다시 또 돈을 모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되게 하얗고 깨끗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조용하게 딱 식탁에다 손 올리고 있는데 아 제가 그때 봤던 그 집인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 순간 제가 그 과거의 저한테 현정아 힘내 너 이런 집에서 네. 살 거야 라고 힘을 보내줬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생각한 게 아 과거랑 현재가 연결되어 있는 게 이런 건가? 내가 지금 잘 살면 과거를 바꿀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정말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 시각화나 그때는 그런 책들도 몰랐던 때지만 네 정말 그 내 안에 있는 게 내 외부 세상에 펼쳐진다는 말이 저는 진리인 것 같아요. 네. 그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거를 네. 조금 더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조 디스펜자 박사님 책에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네, 한번 해보시죠. 아, 네네. 아, 제가 조 디스펜자 박사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책을 보고서 놀랐어요. 그분도
과거의 자기를 지켜봤던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건 사실 저는 물리적으로 설명을 못하지만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고 보니까 과거에 제가 뭔가 되게 힘들었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 저한테 힘을 준 사람이 저라는 걸 알았어요. 이거는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해서 죄송하지만 네, 순간 제가 보였던 그 집이 그때 제가 봤던 집이었고 제가 그때 저한테 응원을 해준 거예요. 힘내라고. 근데 저는 분명히 그 기운을 받았거든요. 네, 이거는 뭐 각자가 믿는 세상에선 진실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보면 거짓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느꼈던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인생을 바꿔주는 질문법, 저는 너무 공감하면서 읽었거든요. 아, 질문을 어떻게 하냐 답이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좀 질문을 바꿔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투자 공부하는 방법을 알수록 너무 눈에 보이는 거야. 아, 저 아파트 지금 사면 진짜 1억은 벌겠다. 저거 사면 얼마는 벌겠다 하면서 조급함이 막 커졌어요. 근데 이제 돈이 없는 게 더 막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살았던 빌라가 뭐 놀이터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었어요. 저한테는 이제 그 결핍감이 사실 그 질문을 꺼내줬는데 뭐 아이가 장보고 오면 자고 있으면 그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이면 이렇게 전실에다가 세워놓고 잠시 재워도 되는데 저는 애를 안고 집에다 눕히고 또 이제 유모차를 끌고 낑낑대면서 올라가서 있으면 애기는 맨날 울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삶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막 놀이터도 없어가지고 막 다른 아파트에 몰래 가서 노는데 경비 아저씨가 알아요. 우리가 거기 안 사는 걸. 네, 그게 거기 한 3동 정도밖에 안 되는 아파트여가지고 근데 우리 애가 시끄럽게 노니까 조용히 해라고 소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한테 시끄럽게 하면 우리 집에 가야 되니까 조용히 놀자라고 하면서 아 진짜 새 아파트에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새 아파트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부동산을 살 수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라는 질문을 계속 끊임없이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라는 걸로 질문을 바꿔준다는 얘기죠? 네네네. 뭐 이 상황에서 내가 이게 가능해? 라면서 이제 가능성을 재고 포기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라고 질문만 바꿔도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투자했을 때 종잣돈을 모은 것도 있었지만 저희 빌라 집주인이 되게 젊은 아가씨였어요. 근데 어떻게 저 아가씨는 이 집을 샀지? 라고 생각을 하면 바꿨더니 아 전세 자금도 대출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전세 자금 대출이랑 제가 종잣돈 모은 거를 해서 이제 아파트 투자를 시작하게 됐어요. 아마 이 책을 읽으시거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 나도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부자가 되고 싶어 작가님처럼 이런 생각을 아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그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일러주신다면 아 네 일단은 제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부자가 아니었는데 부자가 된 사람들의 사례나 책을 읽어보세요. 네 특히 제 책은 제가 이제 신혼초에 재테크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책이 없어서 안 읽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들어와서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쓴 거는 신혼초에 저 같은 분들한테 좀 쉽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전체적인 가이드북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소설 형태로 그 제나라는 친구를 넣어서 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수성가한 주부들이 쓴 특히 나랑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책을 10권 정도는 읽어보세요. 저도 처음 투자했을 때 딱 그 책을 읽고 나서 바로 실행에 옮겼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책을 바로 못 읽겠다. 그리고 이 강의를 끝나고 내가 뭘 할지 액션 플랜을 꼭 있어야 돼요. 이제 끊고 아 좋았어 나도 다음에 부자가 돼야겠다 라고 하면 다음은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 끝나고 도서관에 가서 만약 책을 저는 그때 처음에 돈이 없어서 도서관 많이 빌려봤거든요. 도서관에 가서 보셔도 되고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봐셔도 되고 꼭 책을 읽으시고 거기서 이제 했던 공통된 방법들이 보일 거예요. 일단 저처럼 종잣돈을 모으고 그걸로 최소한의 금액을 모은 다음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분양권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권이나 이쪽 너무 올랐으니까 지방에 있는 걸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 친구는 그 전세를 한 8년을 산 거예요. 제가 그렇게 집을 사라고 했는데 계속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근데 제 꿈에 그 친구가 집을 산 걸 꿈을 꿨어요. 그래서 너 집 샀어? 했더니 아니 무슨 소리야? 이래서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아 나 부동산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해서 막 공부를 하다가 신혼희망타운에 당첨이 됐는데 그 과천에 있는 곳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부동산 하나도 하지 않다가 지금 시세 차익만 5억 이상을 바로 보게 됐거든요. 근데 진짜로 내가
돈이 없어도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정부 정책도 있잖아요. 내 신혼부부면 신혼희망타운이나 내 첫 생애 주택으로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사실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건 아니고 내가 알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부는요, 가능성을 얼마나 열어놓는지에 따라 달려있거든요. 알면 알수록 가능성이 늘어나요. 아시죠? 그 네. 일반 DSLR로 하면 막 서울은 60% 대출밖에 안 되는데 생애 최초 주택으로 하면 80%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주부 같은 경우는 꿀팁이 남편 신용카드만 쓰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4명의 신용카드를 쓰면 나도 소득을 버는 걸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내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분양권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더 많이 투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책을 읽는 것부터 남의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재테크 클럽에 가셔서 저는 성공 사례를 많이 봤어요. 내 집 마련 성공 사례, 뭐 10억 달성기 이런 거 검색하시면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작가님들 책도 좋지만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내 눈앞에 있는 한 단계 앞선 사람들 얘기를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어쩌면 여기 보고 계신 분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돈이 없는데 그게 가능해? 저 사람이니까 했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보다 중요한 건 돈을 어떻게 쓰는지예요. 제가 그 로버트 기요사키의 캐시플로 보드게임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책을 읽고 너무 그 게임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종로에 있는 곳에 제가 딱 한 곳이 있어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네 명이서 이제 하는데 다양하게 직업이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뽑은 직업 카드가 딱 160만원 맞는 저랑 똑같이 경비원이 나온 거예요. 네. 막 다른 사람도 의사, 변호사인데. 네. 그래서 그 게임을 했는데요, 이 경비원이 좋았던 건 저축률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받는 거 대비 소비가 적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40명 중에서 제일 빠르게 경제적 자유를 잃었거든요. 쳇바퀴를 탈출했어요. 그 쳇바퀴를 탈출하는 방법은 내 고정 지출 대비해서 수동 수익이 많으면 탈출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사실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내가 저축률을 높여 가시면 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종잣돈을 빠르게 모으셔서 네, 투자를 하시면 돼요. 사실 이게 그냥 말로만 쉬워 보이지만 사실 해보면 또 못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고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보다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 믿음이 중요하니까, 그 믿음을 깨부시려면 네, 책들로 네,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책들을 많이 읽어보시고, 네, 제 책 부자가 니가도 부자가 되면 좋겠어 읽어보셔도 많은 도움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니가 더 부자가 되면 좋겠어의 저자 유현정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